안녕하세요, 스무트리입니다. 오늘은 러닝머신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우리 버금이들이 저를 실제로 만날 때마다 진짜 이 러닝 컨텐츠를 진짜 잘 보고 있다고 해주셔서 올해 이제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축구를 하면서 달리기 훈련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달리기가 진짜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우리 버금이들이 뛰는 훈련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딱 10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저는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첫 번째 세트는 2분 뛰고 1분 걷고, 2분 뛰고 1분 걷고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5분 동안 계속 뛰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초보자고 뛰는 게 좀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랑 같은 페이스와 같은 시간만큼 뛰지 마시고, 뛰다 걷다 조금씩 뛰는 양, 뛰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마친 다음 유산소를 짧고 굵게 10분만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가 가볍게 뛸 수 있는 속도로 올릴 거예요. 제 경우는 한 8.5에서 9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하시는 우리 초보 러리니들이라고 해야 되나? 러닝 헬리니 분들은, 러닝 초보자 분들은 한 7.5에서 8.5면 충분히 이렇게 가볍게 뛰는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8.5 속도로 해놨는데, 제가 8.5로 했다고 해서 저랑 똑같이 8.5로 할 필요가 없고, 심박수나 이제 내가 느껴지는 이 호흡의 양을 체크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페이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초 경과했고, 가볍게 팔을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돼요. 1분 경과, 우리 1분만 더 뛰어볼 거고, 와, 저 지금 너무 숨이 차요 하시는 분들은 0.5를 얘를 낮춰주시면 돼요, 속도를. 딱 2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악 물고, 이 시간이 또는 제가 2분 끝났어요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다리를 움직여보는 거예요. 호흡도 계속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1분 30초 경과. 30초 더 뛰어볼게요. 팔을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보다 뒤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흔들어주세요. 10초 남았어요. 자, 곧바로 6 버튼을 누르고 속도 5에서 6으로 낮춘 상태에서 1분 동안 걸어볼게요. 호흡을 입으로 크게 내쉬면서 조금씩 템포를 낮춰볼게요. 숨을 고르다가 다시 2분을 뛸 거고, 아까랑 같은 속도 또는 0.5 정도 높은 속도 추천해요. 전에 8.5로 뛰었기 때문에 다음은 9로 한번 뛰어볼게요.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아요? 15초 남았어요. 10초. 5초. 자, 다시 속도를 설정하고 천천히 뛰어볼게요. 자, 이 러닝머신 페달을 쾅쾅 대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뿐히 발 뒤꿈치는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되도록 앞발 위주로 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보이스로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타임과 속도를 눈으로 뚜렷하게 보지 않아도 살짝 시선을 올리고 내 이 뛰는 느낌, 팔을 앞뒤로 흔들고 무릎을 앞으로 들고 또 뒤꿈치가 살짝 닿지 않게
앞발 위주로 무게중심을 좀 두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벌써 또 1분 뛰었어요. 아, 저는 1분이 한계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0.5 정도 속도를 낮춰주시고 조금 더 힘내서 나머지 2분 채워볼게요. 30초 남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마치고 마무리로 네, 심장을 위해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와, 심장이 엄청 튼튼해질 거예요.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6 이하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5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걷기 습관, 러닝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딱 이렇게 5분 트레이닝으로 심폐지구력을 좀 늘릴 수 있을 거고 이 다음에는 제가 5분 내내 뛰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5분 동안 속도를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나가는 느낌으로 가려면 초반부터 너무 욕심내서 속도 숫자를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방금 9였기 때문에 9.5, 10, 10.5 이렇게 조금씩 높여보도록 할게요. 또는 계기판을 컨트롤하지 않고 처음에 내가 설정해놓은 뭐 9나 9.5로 5분 내내 뛰는 것도 아주 추천해요. 자, 10초 뒤에 들어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2분 뛰고 1분 걷는 거와 5분 뛰는 거는 생각보다 체감했을 때 두세 배가 아니라 한 다섯 배 이상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러닝이라는 게 내가 30초 뛰었는데 1분이 되고 1분 뛰었는데 갑자기 2분이 되고 2분이 또 10분이 되고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조금씩 이 목표를 좀 높게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앞전 세트에서 8.5, 9.0으로 2분씩 뛰었고 지금은 2분 동안 9.5로 뛸 거예요. 벌써 1분 경과했어요. 자, 시선을 살짝 들어주셔도 되고 팔과 어깨도 같이 앞뒤로 꼭 흔들어주세요. 러닝머신을 쿵쿵 거리지 않고 최대한 사뿐히 뛰는 느낌으로 가봅니다. 1분 30초 경과했고 자, 이 속도가 뛸만하신 분들은 속도를 유지하고 한 1, 2분 정도 더 목표를 해서 뛰어볼 거고 아, 저는 조금 더 목표를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를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0.5만 속도를 높여주세요. 아, 이 뛰는 자세, 호흡에 집중하면서 2분을 다시 채워볼게요. 상체와 하체가 앞뒤로 계속 교차하면서 제자리 뛰기지만 야외 넓은 트랙에서 내가 가볍게 달리고 있는 상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30초 경과
때는 입으로 숨을 한 번씩 더 깊게 뱉어주세요. 1분 경과. 우리 지금 벌써 3분 동안 뛰었고 1분 더 뛰어보는 거예요. 잘 뛰고 있는 거 맞죠? 제 심박수는 145 정도 되고 있어요. 30초 더 뛰어볼게요. 대장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20초를 더 뛰고 쿨다운 또는 걷기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아, 저는 한 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유지하거나 0.5 더 높여서 마지막 1분 달려볼게요. 자, 0.5를 더 높여봅니다. 1분만 뛰면 오늘 10분 러닝머신 끝이에요. 시간이 아주 금방 갈 거예요. 20초 경과. 30초 경과. 30초 남았어요. 20초 남았어요. 10초. 자, 쿨다운 버튼을 먼저 찾아주시고 눌러주세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면서 쿨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쿨다운이고 뭐고 저는 걷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5 정도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6.8, 6.7, 6.6.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개운하지 않아요? 천천히 속도를 줄여볼게요. 저는 마무리를 위해서 스탑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땀이 없는 심으뜸도 10분 정도를 이렇게 인터벌로 뛰면 땀이 터지거든요. 이렇게 우리 저는 뛰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려워요 하는 버금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였는데, 처음부터 9.0, 9.5, 10.0으로 뛰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러닝머신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속도로 달릴 수 있는지, 이 9.0의 속도에서 어느 정도로 이 체감을 느끼는지, 힘든 강도를 뛰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단의 숫자를 사용해서, 아, 내가 2분 동안 뛸 수 있는 속도는 이 레인지구나, 이 정도를 찾아놓으면 조금씩 목표를 세우고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 러닝 습관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마무리로 이렇게 러닝이나 가볍게 유산소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운동 효과도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뛰실 거죠? 내일 만나요. 안녕.